나 한 시간 기다렸어 게러지에서. 그러니까 왜 기다리냐고. 아니 뭐 8시 반기로 막 반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안 오니까 오토바이 타고 오는 줄 알았지. 어 왜 왜 너 피곤해요? 아이 장갑 좋네. 형 따라갔다가 되게 착용해보고 너무 착용감이 좋아서 샀는데 아 가격은 좀 비싼데 그래도 여름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 어, 핸드폰 터치도 되고 딱 좋아. 이런 날은 개꽃하지. 오! 뭐죠? 괜찮아? 괜찮아? 영호씨 올라온다. 고고! 나 또 뭐가 했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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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샌다. 빨리 올, 빨리 세워. 그거 꽉 안 잠갔네. 왜 안 떠줘? 어? 아니, 혼자 해야지. 어디지? 아, 몇 달 만에 타는 거야, 영호 씨? 두 달? 세 달? 두 달은 됐던 것 같아. 두 달 넘었지. 벌써 커. 안 돼, 이거. 아니야 이거. 아 오랜만에 타면 그럴 수 있지. 다 왔어. 작년에 타가지고. 1년 넘었네.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천천히 가 뭐 거기 돌이야. 네? 좀만 뒤로 와. 오케이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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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너무 많이 갔다. 아 어디야? 아 시신이다. 땡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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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잠깐만. 오케이. 됐어, 됐어.
다시 아 어떻게든 올라오네. 지저분해. 아, 존나 더럽게 올라왔어. 다시 한번 해. 아 너무 더러워. 다시. 아, 안돼 이거. 애플 앞에 살리고. 워킹 소리. 같이 한번. 미끄러. 집에 가자. 그러면서 다시 내려가는 건 뭐야? 언행 불일치인데? 힘내라 FTR. 영훈이 FTR. 아 너무 털렸다. 털렸어. 안돼. 항렬스 FTR 몇 번째야? 세 번째? FTR이 지금 타이어도 하드고 스베러가 너무 많이 치는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굿. 과연 대리 성공할 것인가? 나 진짜 나 처음 대리하는 거잖아. 안돼 이거 할 수가 없어. 내 실력으로는 안돼. 미끄러. 에헤이 저 RPM으로는 어림없지. 역시. 아, 야, 진짜 힘이 없네. 도와주세요. 웃음을 선사하는 분. 아, 여기 스탠드 여기도. 잠깐만 스탠드 내려갔다. 스탠드 내려갔어? 아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야 이게? 이거 스탠드 부러질 것 같은데? 이 상태로 두면? 아니 그냥 이렇게 돌려. 이렇게 돌려? 저도 그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해볼게요. 자, 누군가는 올려야 돼. 다들. 뒤에 빠졌다. 스탑. 앞브레이크 잡아봐요. 더. 나 갈게. 하나 둘. 앞에 꼭 잡아드려. 그냥 더. 나도. FTR은 1단이면 2단 안 돼. 안 되네. 희마리가 없어. 앞브레이크 안 잡혀? 잡혀. 훈이라 네가 생각하는 그런 앞브레이크가 아니라고. 그래? 어. 잡히잖아. 내가 잠깐 상현 씨 대리. 아 좋다.
조금 뒤로 가서 탄력 받아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를 이쪽으로 끌게. 뒷바퀴. 아, 당긴다고? 네, 일로 끌게. 빠지네. 자. 땡큐. 도전. 당겨. 당겨. 그렇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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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 아씨. 오늘 한효 씨가 좀 전에. 나이스. 환장하겠네.
씨발. 씨발. 괜찮아? 와, 여기 빡세긴 하네.
나이스. 다 왔다. 응. 아이고. 괜찮아? 아, 옆구리. 옆구리? 괜찮을 것 같아. 무서워. 응, 천천히 해, 천천히. 아, 근데 너무 지금 여기 되게 아프다, 여기는. 아니, 너무 빡세게 넘어졌어. 아, 아 핸들. 걸렸어? 어. 아, 내가 꼭 다 끝났다 하면 이렇게 넘어진다니까. 사진 한 방 찍자. 사진 한 방 찍자. 어. 자, 이번엔 다운힐.
와, 빡세네.
보이네. 가. 아, 좋은데? 씨발.
뭐야 여기? 뭐야 여기? 옷을 나갔던 거였어. 먹어. 이 먹어. 똑같다. 이제 앞으로. 똑같다. 보면은 나 빡센데 가고 싶은 아니 빡센데가 아니고 다 절로 가. 그다음에 우리 일로 올라오면 되겠네. 어 분명히. 어 여기 뭐야? 여기 뭐 그냥 올라가는 데 아닙니까? 구덩이야 구덩이. 어. 아 일로 갔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어우 깜짝이야.